네, 안녕하십니까. 정남기입니다. 제 발음이 불분명하면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발음이 불분명하면 예, 좀 들어보시고 그래도 됩니까? 불편해하실까 봐. 그러면 과감하게 예. 네, 지휘법에 관해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지휘법은 실기 과목이라 사실 이게 강의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지휘법, 지휘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야말로 지휘하는 거죠. 박자적기. 두 번째는 발성에 관한 부분인데 발성법을 우리가 지도하고 이끌어내는 것. 지휘법 그리고 발성법. 그 세 번째가 리허설 테크닉입니다. 리허설 테크닉. 요 세 가지를 지휘자가 갖춘다면은 아마 그 훌륭한 지휘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말이 쉽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서 모든 지휘자들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손 젓는 법, 지휘법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휘법, 지휘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지휘를 하느냐, 도대체. 예, 그 지휘자라는 그 위치가 그 일이 지휘를 한다는 것이 그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낭만파 시대 들어와서 생겼거든요. 그 이전에는 전업 지휘자, 지휘만 하는 지휘자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낭만파 시대 들어와서 최초의 지휘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멘델스존 그리고 베버 이러한 사람들이 최초의 지휘자였습니다.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젓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물론 두 분은 다 작곡가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작곡도 안 하고 전업으로만 지휘하는 사람들은 낭만 후기 중기 정도 들어와서 바그너 시대 때 뭐 한스 폰 뷸로 같은 사람이 전업 지휘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라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왜 지휘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지휘자 때문에 객석에서는 연주자 몇 명이 안 보여. 지휘자에 가려가지고 결국은 시각적인 방해를 주는 사람이죠. 지휘자가 서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휘를 해야 되느냐. 결국 연주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휘라는 것은 연주자들이 더 나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걸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뭐 어린 사람들이라든가 지휘가 그 댄스가 아니다. 지휘자는 댄서가 아니다. 그리고 관객을 지휘하지 말아라. 이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관객을 지휘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음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휘를 보고 멋있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냥 단순하게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과장된 동작을 그러니까 관객을 지휘하지 말아라. 꼭 여러분 관객을 지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누가 봐도 지휘를 공부하지 않은 누가 봐도 지휘자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해라. 누가 봐도 지휘를 공부한 사람들은 지휘를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휘를 잘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싱어들로 자리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휘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지휘를 하여라.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들어볼까요? 제가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작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크게 나와야 되겠죠. 왜? 동작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아주 자연적인 동작이거든요. 제가 왼손을 이렇게 오픈시켰어요. 당연히 소리를 더 증폭시켜라. 닫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절제해라.
이건 누가나 봐도 알아요. 그런 자연적인 동작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휘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지휘자는 아니시겠지만 지휘자라면은 정말 이 손 젓는 이 기술이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합창에 너무 관심이 많은 그런 매니아이었을 때, 저는 지휘자가 아니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옛날에는요, 그 참 중고등부 이럴 때 그 합창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정통 합창을, CCM 이런 건 아니고. 그때부터 합창이 참 좋아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찾아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제 생각에 손 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도만 잘하면 됐지. 지도만 잘하면 좋은 지휘자인 것이지 손을 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 손 젓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예. 앞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플랫 될 것도 플랫이 안 되고, 굳이 말로 여러 번 설명하지 않고 지도를 하지 않아도 세련된 프레이징이 나올 수가 있고, 손으로.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손 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휘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아, 지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휘자는 지휘기법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지휘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연주기법도 알아야 됩니다. 지휘기법, 연주기법. 바로크 음악은 약간 뭐 꾸밈음이라든가 그런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우리가 주 요즘에 여기저기서 연주가 되는데 샤르팡티의 테데움 하면 꾸밈음이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다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꾸밈음이 아니에요. 그 곡은 특별하게 그 곡만 하는 꾸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연주 기법들,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지휘자라면은 레퍼토리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참 힘들어하는 게 에너지가 많아야 된다. 지휘자는 단원들, 싱어들의 에너지 몇 배를 써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수록 우리 단원들이 잘 따라와요. 참 신기하죠. 지휘자는 힘들지만 오히려 단원들에게는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단원들 음악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지휘자의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그 에너지가 참 맘만 먹은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저도 참 그 문제가 참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음악성도 좀 있어야 되겠죠. 틀리는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휘자로서는 어디가 틀리는지 그걸 이제 구별해내는 거죠. 요거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 시청청은 100점 맞는 절대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앞에서 잘 듣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보다 시청청이 좀 안 돼도 경험이 많아서 그 잘 또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묘합니다. 그 청음이라는, 지휘자의 청음이라는 것이 우리 시험 보는 시청청과 또 똑같진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 나는 피아노도 못 치는데 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듣고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그러한 청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발성에 대한 지식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휘자라면은 발성에 대한 지식. 아, 여러분 그 어떤 소리를 추구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 난 이런 소리로 추구하고 싶어. 나는 그 독일 합창의 그 약간 어둡고 깊은 발성이 좋아. 또는 가볍고 깨끗한 소리가 좋아라든가. 두 가지가 다 합쳐졌으면 좋겠어. 울림도 있는데 밝고 깨끗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확실한 자기의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공부하고 시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휘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실제적인 테크닉을 조금 하고 마실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오전에 그룹 레슨 받으셨죠? 예,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지휘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지휘법이 있어요. 다 아시죠? 2박 어떻게 지휘하십니까? 2박.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한테. 제가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눈에 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박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대부분 좋습니다. 예, 아, 대부분. 예, 전체가 아니고 대부분 좋은데 이게 있어요. 지휘법에 박자적기 연습할 때 검토할 것 사항 중에 하나가 제 1박이 몸의 중심에 잡혀 있는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몸의 중심? 그래, 1박이 중심을 잘 잡아야지. 거기까지 받아들이시죠. 몸의 중심이 제 1박이 정확하게 오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몸의 중심이니까 명치,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의 중심이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두 손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왜? 몸의 중심이니까. 지휘는 두 손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오해하실까. 대부분 이 가운데를 많이 치시던데 시각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저는 뭐 그래서 두 손으로 지휘하기 때문에 몸을 반으로 나눠서 양 대칭의 그라운드가 좀 있습니다. 이쪽 그라운드와 이쪽 그라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몸의 중심 명치를 쳐보겠습니다. 이것과 두 번째 그라운드를 나눠가지고 오른쪽 그라운드와 왼쪽 그라운드의 그 이것과 제가 몸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려놓고 지금 저의 오른손은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있죠. 가운데로 가면 이것이고요. 그라운드를 분리하면 자,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싱어라고 생각하시고 보는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은 그 비주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비주얼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편합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제 생각엔 두 번째일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지휘하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라는 게 명치가 아니고 오른쪽 그라운드의 중심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4번의 4박자를 합니다. 몸의 중심을 명치해 준다면은 두 손으로 하면 한 손으로 할 때 이렇게 하고 두 손으로 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건 책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하더라도 한쪽 그라운드를 잡 쪽으로 빠지죠. 왼손 왼쪽으로 빠지고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가운데를 침범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박자가 아마 4번의 2박자보다는 4박자를 많이 쓸 겁니다. 4박자를 기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여러분 앞에 이제 책상에 있어서 준비도 그라운드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포르테를 할 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만약에 준비를 이렇게 해버리시면 포르테에서 이게 관절이 세 개가 있거든요. 어깨, 팔꿈치, 손목. 그래서 손목이 1번, 여기 2번, 이게 3번입니다. 이걸 너무 들어버리면 3번만 계속 쓰게 돼요. 벌 서는 거죠. 벌 서는 거. 그래서 3번을 많이 쓰는 지휘자 어떤 제 후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휘만 하면 팔이 아파. 왜? 계속 들고 했으니까. 3번만 썼으니까요. 그래서 3번은 가장 적겠습니다. 1번은 항상 움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1번을 안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1번을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딱딱하죠. 1번을 마치 나무 가벼운 나무처럼 쓰면 예, 눈에 보이진 않으나 너무 많이 쓰면 이렇게 돼요. 그것은 이제 가벼워지니까 준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확보하시고 시작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시작. 그 다음 하나 리바운드가 나오죠. 멈추시면 안 되고요. 하나 그 다음 간격 한 20cm 왼쪽으로 몸 가운데로 오셔서 둘까지가 두 번째 박자. 예, 리바운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이렇게 돼요. 시작. 하나 둘, 그다음 그 원래 그 자리로 셋, 넷, 올라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제가 지금 보인 시범은 논 레가토입니다. 레가토는 음과 음이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죠. 이것은 논 레가토를 기본형으로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바운드는 약간 오른쪽으로, 그 다음 대각선으로 오셔가지고 그 반대 방향으로 리바운드 하시고, 다시 대각으로 내려와서 그 반대 방향으로 리바운드 하시고, 그 다음 그 자리로 치면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형 사박점이 제가 다 이제 여러분들을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복잡하게 두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게 멋있어 보이나 보는 사람은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4번의 사박자죠. 그리고 우리가 곡을 다루면서 이제 한번 해볼 텐데 몇 가지 어려운 테크닉들이 있더라고요. 좀 가르쳐 보니까 레가토는 이 기본형에서 포인트를 곡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곡선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하나 그다음 둘 곡선으로 셋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박이 4번의 사박자 레가토예요. 가장 많이 접하는 음악. 그래서 곡선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손목은요 마치 자연적인 동작으로 이쪽 방향으로 할 땐 살짝 휘었다가 저쪽 방향으로 할 땐 살짝 휘어지고 근데 그게 의식되지 않는 정도로 의식되면 손목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관절이 2번 관절입니다. 2번 관절은 조금씩 계속 쓰죠. 3번은 특별할 때 씁니다. 포르테라든가 이렇게 특별할 때 계속 3번만 쓰면 이렇게 돼요. 이런 지휘가 됩니다. 이런 지휘 보셨죠? 계속 한번 쓰는 거죠. 예, 힘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지휘자의 동목에 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휘를 한다는 것은 참 첫 번째가요. 일단 이제 좀 뭐야 그 음악을 해석해야 돼요. 아 여기서 내가 레가토로 리타라단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지휘자가 해석을 해야죠. 두 번째는 해석된 것에 따라서 그다음 박자를 줘야 돼. 지휘자가 해야 되는 동작입니다. 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음악을 해석하고요. 그다음 박자를 저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해석된 것에 따라서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듣고 아 틀렸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 네 번째가 관건인데 여기 네 번째가 정말 어려운 문제 이 네 번째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결과물이 귀가 좋으면 반주자들 같은 경우는 귀가 좋으니까 지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귀가 좋으니까 반주자들은 이끌어내는 것 네 번째 여러분. 지적한다고 달라집니까? 경험해 보셨죠? 아, 플랫됩니다. 그럼 음이 확 완벽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나온 책에도 나와요. 단원들은 지적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또는 어떤 책에는 보니까 각 비슷한 말인데 단원들은 절반만 따라온다. 단원들도 계시죠?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절반만 따라가야지. 그런 단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이끌어내는 이 기술과 이 노하우가 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 아, 플랫이 됐어. 왜 플랫됩니까? 사람이 노래할 때. 왜 플랫됩니까? 플랫의 이유가 많아요. 왜 플랫됩니까? 저기 보니까 제가 저기 전문 싱어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왜 플랫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어두운 몸으로 노래할 때 플랫이 될 수도 있어요. 프레이지 끝에서 플랫되는 기도 하죠. 호흡의 지원이 약할 때, 턱, 혀, 힘이 들어갈 때 플랫됩니다. 호흡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뭐 심지어는요, 음악 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날씨가 안 좋을 때. 날씨가 흐리면 플랫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또는 그 싱어가 너무 몸이 안 좋을 때, 피곤하거나 또는 울림이 아주 없는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 동일한 조성으로 노래 부를 오래 노래 할 때도 음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또는 음감이 너무 둔해가지고 음감이 둔해서 플랫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악보 숙지가 잘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플랫이 그럼 지휘자가 플랫이 돼 플랫이 되면 왜 플랫되는지를 아셔야죠. 왜 이 많은 요인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플랫이 되고 있나를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탓이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뭐 너무 피곤할 때 그 몸이 안 좋아 피곤해 집중력이 그래서 산만해졌어요. 그럴 때는 뭐 계속 집중이 아주 어려운 곡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예, 그렇게 요인을 알고 분석적이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박자 젓기 할 때 검토 사항이 제가 아까 시의 일박이 몸의 중심으로 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몸의 중심이라는 것은 두 손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에 두 개의 포인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균등한 폭을 가능한한 유지해라. 기본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형에서 만약에 포르테가 뭐 다이나믹이 굉장히 뭐 많거나 그럴 때는 뭐 균등한 폭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휘자의 의도가. 그런데 팔꿈치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이것도 포인트지만 여기도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팔꿈치를 노출시켜서 이렇게 이걸 같이 흔들어 버려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포인트가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산만하죠. 팔꿈치를 감춰 보십시오. 이렇게. 예. 좋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픈. 좀 내리시고 그라운드 공간. 여기서 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 손이 보이죠. 이거 흔들어버리면 3번 관절을 통해서 같이 흔들어버리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산만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휘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은 지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휘를 할 때 이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아주 흥분하고 아주 몰입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데 몸이 흔들리는 경우 있어요. 포인트마다 몸이 흔들리는 경우 몸이 심하게 뭐 대중적인 음악 할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 템포가 일정한가. 이거는 지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음악적인 내청력, 음악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인데 예, 템포를 일정히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 템포를 마음속으로 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템포를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하나 둘 셋 생각하지 말고 신체 일부분을 메트로놈으로 이용해라.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나는 본인은 그 양 아랫입 뒤쪽에 혀를 놓고 거기 메트로놈처럼 혼자서만 느낄 수 있게 안 들리게 이걸 안 들리게 자기는 이용한다. 메트로놈을 갖고 있다 몸속에. 그렇게 메트로놈을 정확하게 치는 것과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음감은 있지만 절대템포감 보셨습니까? 어디 유튜브에 있는 게 절대템포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절대적인 템포감을 갖고 있던데 그건 어려운 지요. 절대 템포.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 메트로놈을 갖고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본형 4번의 사박적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여러분들이 악보 다 갖고 계시죠? 여기에서 그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피스 성가 첫 번째 곡은 내 입술로 주 찬양하리. 엘피스 성가는 그 아마 오전에 여러분 리딩 실전 하셨던 거로 아는데 내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는 곡이 있어요. 작곡가가 최기욱 선생님이신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휘입니다. 쉬워 보이시죠? 4분의 4박자니까.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윙 리듬으로 하라. 빰빠밤빠. 이거는 뭐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보십시오. 전주도 보시고 노래도 보십시오. 스타카토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타카토. 스타카토 진짜 이게
나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이거 언젠가 또 지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스타카토 말씀드리려고 작심하고 왔습니다. 스타카토. 스타카토가 뭡니까? 그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과 음 사이가 끊어져야 됩니다. 한번 스타카토 해보실래요? 4분의 4 박자로?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반주자 선생님한테 전주 사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갑니다. 아니, 반주가 좋으니까 지휘를 잘하는 척 보이는 거죠. 연주가 좋으면 지휘도 잘하는 거 잘해져요. 네, 너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 손이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제 손이 안 끊어져요. 포인트만 쳤지 안 끊어져요. 노래는 이렇게 하라고 시키겠죠. 빰빰빰빰. 제가 플랫되네. 빰빰빰. 예, 그런데 플랫되는 거 내게 들려 플랫이. 예, 그러니까 제가 지휘를 하죠. 노래 안 하고. 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심하게 끊어지는 건 아니고 스타카토니까 절반 정도 끊는 거죠. 그런데 지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카토 말씀 받습니다. 이게 어려운 테크닉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끔 나오니까. 스타카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 스타카토, 하나는 중 스타카토입니다. 제가 모든 지휘 테크닉을 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순 없으나 스타카토는 꼭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는 경 스타카토, 하나는 중 스타카토입니다. 가벼운 스타카토, 무거운 스타카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경 스타카토를 쓸까요? 음악이 빠르고 예, 아주 경쾌하게 흘러갈 때 경 스타카토를 쓰겠죠. 중 스타카토는 음악이 느리고 아주 장중할 때 봄, 봄 뭐 이런 경우에. 아, 중 스타카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포가 느리고 장중하고 무겁습니다. 이럴 때는요 예비타서부터 스타카토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빨리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서 멈추셔야 됩니다. 왜? 멈춘다는 것은 음과 음 사이가 단절되는 것을 상징하는 동작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제 눈에 몇 분이 띄셨습니다. 중스타카토인데 아주 가볍게 1번만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 만세 요거만 되는 3번 쓰셔야죠. 같이 가셔야죠. 예, 2번 더 많이 쓰시고 하나 둘 셋 넷. 예, 손바닥 너무 오픈하지 마시고요. 가벼워지니까요. 가벼워지니까. 네. 아, 제가 이제 시범 보이는 게 제가 말하는 것과 안 맞으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올라갔다고 치고 잘했다고 치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빨리 내려오면서 리바운드가 있어야 돼요. 리바운드 된 이후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예, 하나 해보십시오. 그냥 멈추면 가벼운 스타카토가 되는데 한 번만, 아니 털지 마세요. 보세요. 한 번만 시작. 하나. 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제 눈에 잘하는 분들이 띄었습니다 지금. 예, 그게 중스톱 같습니다. 셋, 넷, 뻔, 뻔, 뻔. 올라가고 뻔, 뻔, 뻔.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 치는데 계속 움직여. 둘, 셋. 본인은 인지 못해요. 이거는 스타카토, 이건 스타카토 아니고 액센트죠 그냥. 계속 뭔가 그 잔상, 잔향이 계속 뭐 울림처럼 빵 그지처럼 노래한다면 이렇게 노래했을 될 겁니다. 온 땅이여.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온 땅 이렇게 하고 싶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스타카토. 경스타카토는 리바운드가 없습니다. 짧게 바로 멈춥니다. 시작. 자기 예비타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스타카토가 아닙니다. 시작.
예. 이거 스타카토 아닙니다. 시작. 계속 움직이니까 됐습니다. 시작. 하나. 그 다음 신속하게 빠른 아주 가까운 거리로 가서 멈추시는 겁니다.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또 차고 올라가시면 돼요. 빠른 속도. 시작. 하나. 하나. 네 박자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니 저기 이거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손이 안 따라가. 계속 움직여. 계속. 나는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손은 안 정. 손을 보십시오. 제가 정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작. 하나. 둘. 제가 이 스타카토는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지휘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따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끊어집니다. 스타카토는요 싱어들도 하라 그러면 잘 안 끊어요. 오, 다, 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것처럼 지휘도 잘 안 되는 그런 테크닉이다 말씀드리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듯이 동작과 동작 사이에 정지가 있습니다. 중스타카토가 경스타카토가 있는데 경스타카토는 리바운드 없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중스타카토는 리바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십니다. 예, 템포 느낌이 하늘과 땅이죠. 경스타카토 시작. 자 그러면 오케이 지금 그 저희가 처음 전주 시작할 때 예비타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비타도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멈추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딱. 그렇죠. 지금 제 지휘가 다소 좀 틀리더라도 반주자는 맞춰버리네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나는 나와서 이거 전주를 하리라. 나오십시오. 자, 이게 스타카토입니다. 스타카토 지휘를 그냥 음과 음을 강하게 치는 것이 스타카토가 아니라 그건 액센트입니다. 액센트는 음과 음을 강하게 치죠. 그런데 액센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과 음이 끊어지지 않. 액센트는 사실 안 끊어져도 돼요. 이렇게 어택을 한 다음에 소리를 좀 빼죠. 빵 이렇게 빼잖아요. 빵 약간 울림이 남아 있죠. 스타카토는 빡 이거고요. 하늘과 땅이죠. 네. 액센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강하게 내려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액센트도 많이 나와요. 액센트 지휘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강하게 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비타에서 얼마나 강하게 예비를 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예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휘는요. 지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휘는 댄스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연주자들이, 싱어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야 돼요. 지휘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로 가요. 네 마디가, 한 마디가, 네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피아노. 그 다음 갑자기 포르테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빡! 이게 나온다고 칩시다. 네 마디, 네 박자까지는 피아노예요. 그 다음 마디에서 포르테 액센트예요.
그럼 지휘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피아노로 네 박자 갔다가 그 다음 마디에서 포르테 하시면 되는데 지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에서 예, 그 다음을 예시하는 거죠. 그러면 지휘하고 음악하고 안 맞죠. 왜? 네 번째 박자가 피아노인데 나는 네 번째 박자 들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새롭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피아노 레가토 네 박자 하다가 그 다음에 액센트 포르테가 나온다고 치고 하나, 둘, 셋, 땡기고 예, 요 빨리 땡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그 다음 치고 리바운드는 필수적입니다. 치고 리바운드 없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노래 부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노래가 나오다 말아요. 리바운드 없으면 아무리 세게 쳐도 안 됩니다. 소리를 마치 누르는 것 같은, 억제시키는 것 같은 리바운드 없으면 예, 하나, 둘, 셋, 넷. 리바운드가 나오셔야죠. 여기가 나와야지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스타카토와 액센트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악보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 내 주여 뜻대로 이민영 편곡 한번 보십시오. 그 엘피스 성가에서 이거는 뭐 다 아는 곡이죠. 내 주여 뜻대로 작곡가가 칼마리 폰 베버입니다. 베버. 예, 마틴의 사수 서곡에 나오죠. 베버는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지휘자 가운데 하나다. 예, 지휘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건 다 아는 곡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왼손 지휘법은 큐입니다. 큐잉. 다른 말로 아인자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인자츠. 왼손 지휘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입니다. 지휘 테크닉입니다. 아인자츠. 또는 큐잉. 어떠한 파트가 쉬었다가 새롭게 나타날 때 왼손으로 보조적으로 그 새로운 파트를 지시하거나 새로운 파트가 나와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든가 음악적인 뉘앙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큐잉이라고 합니다. 배우셨죠? 다 이것은. 예. 이것이 왼손 지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 가장 쉬운 왼손 지휘법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쭉 넘기시다 보면 11, 12, 13, 14마디에 남성들이 쉬었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연습만 잘해놔도 굳이 큐잉을 주지 않아도 나올 수 있죠. 물론 예, 이거 누가 못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연습 삼아서 이러한 경우 말고도 또 복잡한 경우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왼손 지휘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가시냐면은 온몸과 서부터 가보겠습니다. 4분의 4 박자 10마디 갑니다. 셋, 넷. 자, 왼손 남성. 네, 그겁니다. 예. 그 새로운 사인을 줄 때 우리가 눈을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눈을 여시네요. 이렇게 예, 그건 레슨 받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죠. 예, 참 지휘는 참 본능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동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지휘자하고 노래 부르기 전에 우 나오기 전에 싱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우지 않아도 눈을 열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한 박자 전에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서 눈을 열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걸요? 셋, 넷, 우, 없어요. 그렇게 하기 더 힘들어요. 셋, 열고 우, 가겠죠. 지휘자도 똑같이 하십시오. 눈을 열고 호흡하십시오. 예, 꼭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친구들과. 그런데 다른 데를 너무 많이 쓰시. 그게 과하게 쓰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심해. 너무 친절해. 제. 예. 그 정도로 친절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왼손만. 하나. 저기 지휘는 미리 알게 예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동작. 미리 알게 해라. 여기서 지금 나오니까 첫 번째 박이 나오니까 어쩐 몇 번째 박자에 내가 미리 알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박자죠. 하나, 둘, 셋, 넷, 들고 그다음 내리는데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요? 문제는 이 새로운 큐잉 왼손은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지휘하고 똑같이 내려가면 이렇게 돼요. 포인트가 같으면 셋, 넷. 뭔가 지시감이 약해요. 똑같은 포인트를 치면. 그래서 조금 높게 조금 앞으로 셋. 예, 네, 이제 새롭게 눈에 잘 띌 수 있게 한번 왼손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네. 들어서 지휘하듯이 내리는데 앞에. 그리고 남성들이 나오죠.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성들의 뒤쪽에 있습니다. 지휘는요 전후 동작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에 있다고 해서 셋, 넷. 이렇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보이질 않아. 어디가 포인트인지. 예, 싱어들은 상하 운동을 할 때 눈에 잘 보여요. 셋, 넷. 이것이 전후 운동은 아닙니다. 그게 댄스입니다. 네. 이거 멋있죠. 연주자님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서 내리되 남성이 뒤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을 때는 좀 더 높게,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좀 더 낮게. 높낮이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먼 곳은 높게, 가까운 곳은 낮게. 예, 그 높낮이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먼 곳은 멀리 찌르고 가까운 곳은 가까이 찌르고 그것은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왼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아, 손바닥 이거 아닙니다. 제가 과장되게 표현해 볼게요. 흉내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들었다가 지휘하듯이 내리시면 됩니다. 리바운드 주시고요. 셋, 넷. 리바운드까지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렇죠. 요거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멈춰버리면 소리가 이게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바운드는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다. 자, 그런데 새로운 음악이 꼭 첫 번째 박자에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반박자 읍바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만 그거는 지금 다 알 수 없고요. 두 번째 박에 나온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디에서 예비타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박이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에 들어서 예. 아니 상하로 들어주세요. 상하로. 멋있게 옆으로 치지 마시고 썰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시 한번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너무 앞뒤인데? 앞뒤가 보여요. 나는 상하로 했으나 내 손은 앞뒤. 내 명령을 안 들어. 셋, 넷, 하나까지요. 세 번째 박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세 번째 박자. 하나, 네 번째 박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요게 헷갈리는 게 자칫 뭔가 몸이 꼬이면 네 번째 박자가 어려운 게 오른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왼손은 지금 마치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엇갈리는 그거 아닌데 자칫 혼동하다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엇갈리는 느낌이 나는데 같이 리바운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같이. 네 번째 박자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시간에서 제가 요게 큐잉입니다. 만약에 예, 정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쉼표 이후에 나 8분 쉼표. 하나, 둘,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읍바로 나온다. 그럼 어디서 찍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왼손의 큐잉은 읍에 찍으면 되죠. 그 쉼표 짧은 쉼표 이후에 나오는 건 짧은 음표를 절대로 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치지 마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 어떻게 멋있어 보이는데 지휘법은 잘못된 지휘법. 하나, 둘, 셋, 넷. 하나, 오빠 이런 거. 예, 그렇게 박 이후에 치지 마십시오. 읍을 주시고 빠는 연주자들의 몫입니다. 셋, 넷, 오빠. 예, 내가 치고
오빠는 싱어들이 하는 것. 그걸 잘 못 맞춰. 예를 들어 싱어들이 뭐 잘 못 맞춰. 악보도 잘 못 보시고 막 예를 들어 그래요. 그렇다고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친절하게 하다 보면 훈련이 안 되니까요. 제 주위를 보고 오빠를 맞추는 그 훈련을 시키셔야지 내가 계속 오빠를 계속 맞춰주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크레신도와 데크레신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도 악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유빌레트 40집이요. 저기 십자가 십자가 박해진 곡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박해진 곡. 이거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른 악상교는 보지 마시고 쭉 가볼게요.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 처음에 전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 음을 알아야 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G하면서 갑니다. 이게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이 시작되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박이 2비타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까지 가 있고 자 시작 셋 십자가 십자가 노래 지휘하세요. 크레센도 크레센도 나오죠? 하나 데크레센도 됐습니다. 네,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죠. 그런데 이거 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크레센도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일정하게 커지는 것. 일정하게 커져볼까요? 빰 일정하죠. 일정하게 커지는 것이 말이 좀 그 괜찮은 것 같은데 긴장도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슈만의 한 얘기입니다. 그 크레센도는 머물렀다 커져요. 빰 약간 뒤에가 확 증폭되는 느낌이 나죠. 일정한 것이 아니라. 데크레션도 마찬가지야. 뻥 아니고 뻥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원래 상태를 좀 유지하다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데크레션도는 마찬가지. 포르테 유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4분의 4박자 크레센도만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박자 그대로 원래 포인트를 치십시오. 시작 하나 여기가 둘은 조금 넓어지는데 너무 높이 가지 마십시오. 시작 둘 조금 넓어지긴 하지만 셋에서 조금 높게 더 멀리 더 높게 더 멀리 시작 셋 여기까지 멈추신 다시 한번 여기가 셋이 제일 중요해. 시작 하나, 둘, 예, 리바운드가 커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왜? 우리 내가 높은 들어가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안 돼요. 하나, 높이 치라고 알았어.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훨씬 높아지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다음 높아졌죠? 넓어졌죠? 여기를 그대로 주십시오. 무한정 올라가지 마십시오. 비주얼 이상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그 자리 예, 유지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넓어지고 높게 셋 그 자리 둘 데크레신 둘 셋 넷 같은 자리 셋 넷 같은 자리 하나 둘 높은 데 셋 넷 둘 둘 셋 넷 같은 자리 셋 크레센도 둘, 셋, 넷, 둘, 둘.
예, 이것이 이제 크리스천 데크레이션인데 왼손으로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왼손은 보조적으로 도와준다면 크레센도가 이제 아주 곡선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에서 왼손 오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오픈 여기까지 오픈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오픈하시면 아니 손 많이 올리시지 않아요. 하나, 둘 다시요. 시작. 하나 오픈. 좋습니다. 그리고 셋에서 곡선으로 움직이십시오. 대각으로 시작. 셋, 왼손이 왼손이 셋, 넷 멈추시면 됩니다. 무한정 가지 마시고요. 이 크레신도를 받아주소서 하고 올라가지 마시고 하나, 둘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멈추세요. 그 셋, 넷 또 멈추도 그 다음 둘 닫아주시고 둘 내려오는데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cm 되나? 15cm, 20cm?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둘. 왼손을 빨리 하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런데 크레센도의 느낌은 안 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자, 오른손과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오른손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른손이 흔들릴 바에는 왼손을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오른손만 쓰십시오. 이거 흔들릴 바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니까 간격과 포인트를 지키지 않고 치기만 해. 하나, 둘, 셋. 이거 신경 쓰느라고. 해보십시오. 하나, 오픈, 둘, 셋, 넷, 둘, 둘, 셋. 예, 많은 분들이 잘하셨고요. 몇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왼손이 같이 춤춰. 하나. 예, 그건 될 때까지 연습하셨다가 오른손만 하시던가 아니면 이 곡선으로 같이 가셔야 되는데 오른손 움직이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오른손은 계속 유지하면서 같이 가야 돼.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 보조적인 왼손 크레신도를 좀 이용하신다면 노래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렇게 증폭되는구나, 저렇게 절제하는구나를 조금이라도 도움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내가 흔들려버리면 그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한 손만 써라. 왼손이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곡에서 크레센도 나오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거기까지만 해보고 지휘법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사둠 주시고 갈게요. 노래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지으시고 네 나의 마음의 마음의 큰에서 오픈하시고 그다음 한 박자 움직이시고 그다음 유지했다가 살아 저에서 닫아주시면서 조금만 내려오시고 정지하시면 돼요. 나의 마음 하나 둘 셋 나의 하나 오픈 눈도도 홍사라져 여러분 오른손이 깨졌는데 하나 둘 셋에서 높이 멀리 높이 넓게 포인트 잡아주고 그다음 그대로 올리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잘했었는데 지금 왼손 신경 쓰느라 오른손은 그대로 가셔요. 지금 느끼셨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렇게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싱어들 앞에서 단원들 앞에 섰을 때 단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소리가 지휘자가 원하는 음악이라든가 표현이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디테일을 다 살려서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받겠습니다. 질문을 궁금하신 거 지휘법에 관해서 제가 오늘 언급한 것 이외에도 뭐 테노토는 어떻게 뭐 궁금한 거 테노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너무 어려운 거라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없으면 받을까 합니다. 아 이거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정신 없으셨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개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고 그다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 없이는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휘한다는 게 어렸을 땐 참 쉬워 보였는데 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아주 세밀한 디테일을 좀 살려서 지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싱어들이 음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네, 제가 오늘 지극히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에서 아주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음악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테크닉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완전히 익히진 못했으나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만족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실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문이 아유 못 봤네요. 네. 액센트는 그 박을 강하게 내려치는 것이 중요하나 박 전에 예비로 강하게 빠르고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의 센트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정지하진 않아도 되죠. 이 땡기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다음 액센트를 할 거야. 너희들 잘 봐. 하나 둘 셋 요것이 예 요거 땡겼다가 내려치는 거죠. 정지에 대한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 빨리 예비 타에서 빨리 땡겨주는 것 신속하게 그 정도에 따라서 액센트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작게 올리면 가벼운 액센트, 크게 올리면 포르테 액센트가 되는 거죠. 예비타가 중요하다. 내가 하고자 싶은 하고 그 이야기를 예비타에서 다 보여줘라. 예, 수고하셨어. 시작부터 하나 둘 셋, 경수가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멈추셔야 된다는 거.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